안녕하십니까. 전북생생TV 주간도정뉴스입니다. 발효 콘텐츠로 식품, 문화, 과학산업의 융합을 발견할 수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제1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발효식품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0일 개막식을 갖고 닷새간의 발효식품의 향연을 시작했습니다. 20개국 350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각 대륙의 식품업체와 기관, 국내외 식품 전문 바이어 등이 참가했으며 3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발효식품이 전시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기존 행사와는 달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끼리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도내에서 우수한 상품이 선정이 되면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마련을 했습니다. 발효를 중심으로 식품, 문화, 과학산업의 융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발효 컨퍼런스 및 바이어 무역 상담, 발효 체험 등 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고부가 가치 신품종 버섯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이 새로 개발한 꽃송이 버섯 너울이 전국 최초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 확정을 받아 농업 현장에 보급됩니다. 농업기술원은 5년간의 연구 끝에 재배 기간을 30일 줄이고 자동화 생산이 가능한 병 재배용 품종을 개발했으며 품종보호 출원과 재배 심사 등을 거쳐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꽃송이 버섯 너울은 우리 전라북도 농가에게 확대 보급되어지면 타 도의 버섯 품목과 차별화되어서 신소득작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농가에게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또 한편은 전라북도 버섯 산업에 기여하고 발전되는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올해 농가 세 곳에서 시험 재배해 특성 및 수량 등을 분석하고 농가에 보급해 대표 고소득 작물로 키울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홍보와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 공연을 추진합니다. 절도 있는 품새와 화려한 발차기. 한국 대표 무술 태권도의 매력을 알리는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 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10월 한 달, 주말마다 펼쳐지는 태권도 공연. 전라북도는 한옥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되는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 공연. 어떻게 기획하게 된 행사인가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많은 관광객들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옥마을에서 시범을 보게 됐습니다. 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알리기 위해 또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나 축제에서 태권도 공연을 펼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대학의 태권도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은 격파와 품새, 단체 군무 등 수준 높은 태권도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의 태권도 체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태권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멋있는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시범단은 한옥마을 이외에도 각종 축제 현장 등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펼치는 등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와 군 조성을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태권도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태권도 시범 공연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매주 주말 전주 한옥마을 부채문화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도정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쌀대책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위원회가 오는 11월 1일 진행되는 건축문화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겨울철 상수도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동파방지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달자 시인과 함께하는 가을밤 북 콘서트가 27일 전북 도청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생생TV 주간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